여러분 반갑습니다.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7주차 이제 인공지능과 최적해 여러분들이 익숙한 미분법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적분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이 캘큘러스 스토리를 보시면 그러면 글로 말로 쭉 역사와 또 미적분학 얘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 첫 시간에 함수의 극한과 도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근사해를 구하는 것과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는 문제는 관련성이 큽니다. 이 최적해 옵티말 솔루션은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게 하는 해입니다. 가능한 해를 구하는 겁니다. 베스트 퍼스블한 해를 찾는 문제입니다. 최적해를 구하는 문제는 도함수의 일반화된 개념과 연산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한과 도함수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이 내용은 7주차 강의록에서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1절 함수의 극한, 리미트.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죠.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가 1에 한없이 접근해 갈 때 F of X는 어떤 값을 가지게 될까? 이 경우 F of X는 X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므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X가 1이 아니라 그러면 F of X는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여 X-1이 상쇄되고 그럼 X+1 만 남으니까 그 1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Y=X+1이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죠. 따라서 함수 F of 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 of 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코딩을 이용하여 F of X의 극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식으로 계산하거나 그래프 그리기 활동을 코딩으로 쉽고 간단하게 예측하고 그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이후 다양한 함수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명령어를 이용하여 함수 f of x의 x=1 근처에서 함수값 f of x를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즉 f of 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그리고 그 f of x를 마이너스 0.5와 1.5 사이 x축에서 그려주면 그러면 여기서 detect pole show는 점근선을 보여주는 소리고 exclude 1은 x가 1일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탈 n = 10은 10개의 점에서 그 구간을 10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그 10개의 점에서의 f of x를 구하란 의미입니다. 자, 직접 구해 보시면 먼저 x가 1.1일 때는 f of x는 2.1이고 또 1.01일 때는 2.01이고 그래서 점점점 x가 1.00001일 때는 2.00000001이고 하는 식으로 쭉 해서 x가 이만큼 1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 거의 2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오른쪽에서 1로 접근할 때 반대로 이 왼쪽에서 즉
x가 0.9일 때는 f of x가 1.9였다가 x가 0.99면 1.99로 0.99999면 1.99999고 그 다음 또 0.99999999면 2.0으로 딱 정리가 되죠. 즉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1로 수렴할 때도 저 가까워지면 f of x는 2로 수렴하고 x가 왼쪽에서 1로 수렴할 때도 f of x는 2로 수렴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x가 1로 포지티브 방향에서 또 1로 네가티브 방향에서 접근하면 f of x는 2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이썬 기반의 코딩 언어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 of x는 2에 가까이 감을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다른 명령어 리미트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미트 f of x를 x가 1로 수렴할 때 구해라. 그러면 바로 답이 2로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f of x는 x의 값이 1이 아니면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2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때 x가 1로 수렴하면 그럼 이 함수는 2로 수렴한다 또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함수는 2로 수렴한다 equal이다 같이 표현합니다. 이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 of x가 b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부르기는 x가 a로 수렴할 때 f of x는 b에 수렴한다고 하고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of x 이퀄 b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이 b를 요 b를 f of x의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 극한이라고 합니다.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함수 f of x를 다양하게 다른 함수로 바꿔 보면서 그 극한법을 극한 값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에서 요 리미트 1 over x 스퀘어가 x가 1로 갈 때 x equal 0 근처에서 발산함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x가 1로 가면 요 값은 존재하지만 x가 0 근처에서는 발산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 of x를 x제곱분의 1로 정의하고 그 다음 그 f of x를 x가 0과 마이너스와 5 사이에서 플롯하라, show plot f of x 하라 이렇게 그려주고 또 점근선을 그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명령어를 쓰면 우리가 f of 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x가 1로 수렴하면 f of x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값이 x가 1로 수렴하면 그러면 f of x는 그러면 1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x가 0.1부터 0.01, 0.1 x가 0으로 수렴하면 f가 0으로 수렴하면 이게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수렴하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가 0.1일 때는 100이었다. 0.01이면 만이었다. x가 0.0001이면 벌써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10 곱하기 10의 10승 정도가 되는 거네요. x가 아주 0에 가까운 즉 10의 마이너스 9승쯤 되는 값이면 f of x는 10의 10 곱하기 10의 18승이 되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그래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또 마이너스 쪽에서 수렴할 때도 x가 점점점 0으로 수렴하면 f of x가 점점점 큰 값이 돼서 10의 18승까지 커지는 걸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와 같이 위에 제시된 극한의 정의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이 극한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전문 수학자들도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엡실론 델타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미적분학 챕터 2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다음 함수 f of x의 우극한 right limit와 좌극한 left limit를 한번 계산해 보죠. left limit, right limit. 아까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것을 먼저 sin x over x plus 1, 이 x가 2로 갈 때 리미트를 먼저 구해보고, 그건 간단히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sin x over x plus 1을 x가 1로 갈 때라 그러면 2 플러스 1 분의 sin 2가 돼서 3분의 1 곱하기 sin 2가 되겠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이 좌극한 한번 구해볼까요? 즉,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 over absolute value of x 마이너스 2를 x가 2로 마이너스 방향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명령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plot g of x,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2로 수렴할 때는 여기 값을 갖는 거고 요 값을 갖는 거죠. 3분의 1의 sin 곱하기 sin 2. 두 번째 함수는 y가 f of x가 x제곱 마이너스 4를 absolute value of x 마이너스 2로 할 때 x가 2로 마이너스 방향에서 수렴할 때와 플러스 방향에서 접근할 때, 충분히 접근할 때 요 f of x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플롯, 그림을 그려서 그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접근할 때 요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요렇게 그려지니까 즉 요 2로 수렴할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수렴하면 마이너스 4 값으로 수렴하고 포지티브 방향에서 2로 접근하면 바로 4로 수렴하게 됩니다. 절대값 함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명령어에서 단지 디렉션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주면 좌극한을 구할 수 있고 디렉션을 플러스로 주면 우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x가 2일 때는 분모가 0이 돼서 그래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그 이점은 익스크루드 시키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두 값이 같으면 우리는 x equal a에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값이 한 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같을 때입니다. 앞에 예인 경우는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플러스 4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각각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지만 리미트가 그 점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제 2는 sin x over cosin x의 절대값을 x가 2분의 파이로 접근할 때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와 두 번째 x제곱 over sin x를 x가 4분의 파이로 접근할 때 리미트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요 그래프 요 리미트를 구하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제 구해서 비교하면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cosin x가 0보다 작음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cosin x가 0보다 크므로 바로 포지티브 사인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x가 2분의 파이로 수렴을 하면 그러면 이 값은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그래프를 그래서 직접 그려보시면 f of x equals sin x over absolute value of cosine x를
마이너스 j에서 4 구간에서 구하고, 그 다음 2분의 파이에서 x가 2분의 파이에서의 리미트를 구해봐라. 또 4분의 파이에서 요 다음 함수, 두 번째 함수의 요 리미트를 구해봐라 하면 그림을 각각 그려보시면,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아까 2분의 파이에서 무한대로 갔고, 그 인피니티죠. x가 2분의 파이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 걸 발산하는 경우고, 두 번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고, 주어진 값에서, 그래서 이 극한이 16분의 1 곱하기 루트 2의 스퀘어 루트 2의 파이의 제곱으로 존재해서 수렴하게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일 때 f of x의 값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고, f of a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은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 f of a가 정의되고 또그 점에서의 리미트가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둘이 같다면, 그러면 우리는 f of x는 x equal a에서 continuous, 연속하다고 얘기합니다. 리미트가 존재하고 또그 값, 그 점에서의 f 값이 존재해서 그 둘이 같으면 연속입니다. 리미트 존재하고 그 점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돌아보면, 지금 7주차 첫차시 극한과 도함수 리미트와 데리버티브에서 지금 리미트를 학습했죠. f of x 그래프를 그리고 그 x equal 1 근처에서 함수들이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확인했으며, 그리고 직관적으로 x가 1에 가까이 갈때 f of x는 2로 감을 확인하였고, 그거를 실제로 또 리미트 명령어를 주어서 구해보면 리미트 값이 2라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x제곱분의 1이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x가 제로로 수렴하면, 그러면 x가 제로에 접근하면 함수 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각 여러 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또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x 이고 2일 때, x가 2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f of 2도 존재해서 그게 같으니까, 이때 x 이고 2에서는 우리가 연속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이 함수는 발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그이 경우는 리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고, 물론 연속도 아니죠. 그리고 함수가 sin over cosine x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파이에서는 발산한다는 것을,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확인했고, 작은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1점에서는 어디로 수렴하고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고, 다음 2차 시에는 데리버티브와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